뭔가를 보고 옹성이는 사람들. 언니, 저 좀 봐. 개 좀 봐, 형님. 가비야, 너 오늘도 가게 지키냐? 바로 두 발로 서 있는 게 가비 때문인데요. 안 힘든가? 유명해요? 아, 예, 이동기 명물이에요. 신통방통 귀여운 모습에 사람들 발길 잡는 까비. 사람 같기도 하고. 개는 개인데 사람. 여든이 넘도록 이런 개를 본 적 없다는 할머니. 까비를 마치 손자 어르듯 하시네요. 이거 이거. 무심하면서도 꿋꿋하게 선 모습의 자태. 신기하네요. 중심을 잡아주는 튼튼한 뒷발과 겸손하기만 한 앞발. 그것도 아닌데 호불갑들이야. 훈련시킨 거?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지 혼자 지가 좋아서. 훈련 안 시켰는데. 아니 네 발로 걷는 개가 두 발로 서는 걸 좋아한다니 정말 희한하기만 한 녀석. 그러나 까비의 재주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저씨가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에 쪼로로 뒤쫓아가더니. 까비야 수건 좀. 까비야 수건 좀. 세수 끝나기 무섭게 수건 대령이야. 아빠 깨끗하게 닦으시라고요. 야 웨이터네 웨이터. 이뻐. 수중들은 웨이터. 이쁜 거. 야 진짜 사람 같다. 사랑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수건 물고 지금 여기서 서서. 저 시초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기특하기만 한 까비의 식사 시간. 밥 근데 밥을 앞에 두고도 도통 먹을 생각을 안 한 까비. 아 계속 서 있어요. 아유 아시면서 왜 그래요? 계속 서 있는 거 힘든데. 벌 받는 거 같아요. 바닥에 주면 안 먹어요. 바닥에 놓인 밥보기를 돌같이 하고 까비만을 터뜨립니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봐. 상에 올려주자.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보니까. 두 발 쭉 뻗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 까비. 밥상에 올려 먹는군요. 아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아저씨와 겸상을 하고 마는 고집쟁이입니다. 야 강아지랑 겸상하시네. 갈치먹어. 그럼 되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 자식 같은데 뭘 어때요? 그럼요 수건도 갖다 주는데. 나 소화 다 됐어요. 굉장히 사람 있나 봐요. 하는 짓이 영락하신 사람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아저씨 곁을 지키며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까비. 가족과 떨어져 흘러나온 아저씨에게 친구가 되어준 고마운 녀석입니다. 그날 오후 날씨도 좋은데 산책하러 갈까? 산책도 설마 두 발로 걸어가는 건 아니겠죠? 봄이 오고 제대로 된 소풍 한번 가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던 아저씨. 오늘에서야 꽃망울 터지는 봄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때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렇습니까? 유강류 걸려고. 까비 이리 와. 네, 유강류. 까비 이리 와.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던 까비.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선 잡는 까비는 사람들 발길을 멈추는데요. 일광욕은 누워서 해야 되는 건데. 기가 막히게 생겼구만. 또 신통하고 신기하고. 그때 까비가 이상했던지 천천히 다가오는 아이. 언니. 동생이라서 이상한 동생. 네. 뭐야? 응? 아이 입장에서 이상한 거거든요. 신경 끄셔. 아유 그래 내가 손 한번 잡아준다. 너 진짜 잘한다. 헤헤헤 아무리 봐. 헤헤헤헤. 저런 얼굴이구나 처음 봤습니다. 한번 섰다 하면 도통 와, 앉을 생각 안 하는 까비. 오늘 하루도 까비는 그렇게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개들도 까비처럼 설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다른 강아지들과의 비교를 위해 찾아간 곳 애견 훈련소인데요. 허공에 던진 원반 물어오는 건 기본. 도관에 말만 떨어지면 모든 할 줄 아는 영특한 개들이 모여 있는 곳. 날 높여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까비도 약간 긴장한 눈치입니다. 그러나 까비의 조특기 두 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자 놀라워 보지 못하는 교관. 아, 저도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까비와 대적할 만한 개들을 자신만만하게 데리고 오는 교관.
본격적인 경기 앞서 단단하게 몸부터 푸는 선수들. 과연 오늘은 승자가 누가 될까요? 저렇게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선수 소개합니다. 진돗개 진도부터 리트리버 아더, 코카스패니얼 양양이까지 모두들 룸룸한 상태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시합. 과연 선수들은 잘해줄 수 있을지. 그러나 처음에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다 한꺼번 주저앉기만 하는 선수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런 마귀가 어디 신이라러. 간식으로 유도해보지만 아무리 봐도 까비와 승부를 겨룬 것은 없는 거야. 힘들죠. 저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오.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까비가. 결국 오늘의 우승자 까비. 혹시 허리가 짧아서 가능한 게 아닌가요? 그럴까? 다른 개들의 입장에선 그저 신기하기만 한 까비. 어휴, 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걔는 맞나 싶죠. 다른 개들은 하지만은 잠깐 동안이고요. 까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즐기면서 하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날 오후 피곤했던 하루를 뜨끈한 목욕으로 풀어주려는 아저씨. 목욕할 때도 까비의 두 발 사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시원하지? 까비야. 아이고 시원하지? 얌전하기도 한 녀석. 아이고 개운해라. 아유 구석구석 잘 말려주세요. 저 여기도요. 아, 저 여기도요. 참 강아지는 보통 시킨 다음에 말리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움직이니까 서 있어주니까. 내가 손 안 대도 그러니까. 편해요. 예, 말리는 게. 키우기 참 쉽겠어. 나처럼 똑똑한 게 있으면 나와 보라니까요. 근데 표정은 항상 어두워요, 까비. 밥도 먹고 목욕까지 했겠다. 네. 피곤이 몰려오는지 잘 준비를 하는 까비. 아유, 근데 스타의 사생활을 너무 낱낱이 공개하는 거 아니냐. 아유, 아이 민낯이니까 카메라 좀 끄라고요. 잘 때는 누워있군요. 그렇게 까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서서 한 곳만 보는 녀석.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니? 저 건너편에 이거 자꾸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는가 했더니 아마 자기 엄마였는가. 자꾸 지새대니까 그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느 평범한 강아지와 다를 바 없었던 까비. 그러던 어느 날 한 살배기 어린아이가 문고리를 잡고 일어서듯 두 발로 일어서더니 그대로 망부석이 되어버렸다는군요. 아, 이렇게 한 기자였구나.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날 이후 매번 같은 자세로 반대편 옥상만 응시하던 까비. 그곳엔 그리운 엄마가 있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이네요. 옥상을 멀리 보려고 하는 사연. 슬픈 사연. 어미개가 떠난 이후에도 어미가 있던 곳만을 바라보던 애처로운 녀석. 표정에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던 까비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까비를 진찰하던 선생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대단하네요. 근육이 생겼나? 아, 대안견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 뒷다리 근육이 엄청 발달했군요. 그런데 일견은 특별히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까비의 척추 상태. 혹시 그동안의 자세로 무리가 가진 않았을까 걱정스럽기만 한 아빠인데요. 엑스레이 소견상 전혀 뭐 척추에 흐트러짐이나 다른 문제 없습니다. 곧게 서 있었잖아요. 집 안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뭐 시야로 혼이 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 와중에도 서 있네. 자세를 괜찮은가 봐요. 취해서 볼 수는 있죠. 이 자세로 잘 보인다면. 다행이네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는 아빠입니다. 며칠 새 꽃이 핀 거리. 두 발로 서 있던 까비가 멀리서 힘차게 뛰어옵니다. 아니 이렇게 네 발로 걸어서 네 발로. 알았어? 네 발로. 까비야,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아빠랑 오래오래 살자. 알았지? 알아듣는 것 같아 표정이. 엄마가 그리워 두 발로 서게 된 까비 녀석.
까비야, 이제는 서 있지만 말고 열심히 걷고 뛰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